여러분, 제가 간혹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좀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준비해온 첫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터넷상에 유명한 SNS 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겠죠. 특정하게 어디다라고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상의 유명한 SNS 사이트에서 되게 핫한 업소녀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한 인기 여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유명한 SNS 사이트에 업소녀로 굉장히 많이 핫한 여자로 알려져 있는 인기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SNS에다가 자기 사진은 물론이고 자기랑 같이 업소를 다니고 있다는 동료들 사진까지 다 올려요. 뭐 자기랑 같이 다니는 업소 친구들이니까 자기 딴에는 친하다라는 생각에 뭐 그냥 자기 셀카도 올리면서 이 친구랑 업소녀 친구랑 같이 찍은 셀카도 올리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 그 친구 사진만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기를 포함해서요, 이 여자의 친구들 다 얼굴과 몸매가 끝장이 났습니다. 얼굴 굉장히 이뻤고요, 몸매도 굉장히 핫한 여자들이었어요. 업소녀였거든.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로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당시 얼굴은 물론이고 막 몸매도 막. 이 여자는요, 근데 자기 사진을 올리는데 되게 자극적이고 되게 노출이 많은 그런 사진을 올렸었대요. 자기 사진을 이렇게 하나 올려도 무조건 여기까지 같이 나와야 돼. 가슴골은 기본인 거예요. 항상 좀 노출이 있는 자기 셀카를 많이 올렸었대요. 근데 그런 거는 자기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랑 같이 일한다는 동료들의 노출 사진도 같이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 자기 SNS에 자기가 벗고 있는 사진 올리는 거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동료들의 은밀한 부위 노출 사진이나 동료들의 노출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 거에. 자기의 노출 사진뿐만이 아니라 자기 지인들 노출 사진까지 하나둘 올리기 시작해요. 이 자기 지인들의 은밀한 부위 노출이라든지 되게 자극적인 사진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런 자극적인 사진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 클릭수가 많아지겠죠. 어, 이거 뭐야 하고 클릭할 거 아니에요. 옆에처럼 이렇게 있으면 남자도 그냥 바로 이렇게 클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클릭수가 많아지게 되고 노출이 있는 사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자기의 팔로워라든지 자기를 소식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는 자연스럽게 인기를 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계속 이런 사진만 올리니까, 그리고 얼굴 가끔씩 올리는데 얼굴도 이뻐. 팔로우 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당시에 이 여자 업소녀 이 여자분이 운영하는 SNS 팔로워가요,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18,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팔로우를 했습니다. 18,000명이 넘어가는 사람이 다 소식받기를 누른 거야. 그러면서 이 SNS 상에서 굉장히 좀 입지를 굳혀요. 무시 못할 팔로워 수를 가진 사람. 그런데 점점 이 여자가 팔로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여자가 올리는 노출 사진의 수위가요, 점점 심해지는 거야. 맨 처음에는 그냥 가슴골 정도 올리다가 점점 막 다리 하며 막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더 야한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여자가. 일반 사람들이 보기 껄끄러울 정도로 노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노출 셀카들, 노출 사진들만 올리다 보니까 이거를 보다 못한 SNS 네티즌들이요, 경찰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못 보겠어 이 여자. 맨날 이런 사진만 올려. 자기 셀카라고 가슴 다 드러난 사진 올리고 막 진짜 치마 입고 다리 쩍 벌리고 있는 사진 올리고. 아 나 보기 싫어. 그 네티즌들이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아 이 여자 너무 이상하다고. 너무 이게 좀 수위가 넘어간다. 그래서 이 경찰이요 바로 이거를 접수를 했고요 바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이 SNS를 사용하고 있는 주인을 추적을 했어요. IP 추적을 하고 여러가지 추적 끝에 체포를 했습니다 이 여자분을. 근데 이게 대박이에요. 신고를 하고 추적을 해서 잡았는데요 분명히 이 여자 SNS란 말이에요. 그 여자 SNS야. 자기 셀카 올리고 막 그랬으니까. 오늘은 내 셀카 하면서 이렇게 노출 있는 사진 올리고, 아 오늘은 핫하게 운동하고 와서 한 컷 이러면서 다리 좀 은밀하게 해가지고 찍어 올리고, 거기다가 자기 주위 친구들의 이런 자기 사진이 아니라 친구들의 막 이런 사진들 올리고. 근데 경찰이 이 SNS 주인을 잡고 보니까요 여자가 아닌 거예요. 남자인 거예요. 이 SNS 오늘은 내 셀카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그 여자가 SNS 주인이 아니라요. 자꾸 보니까 오늘 멀쩡한 남자야. 여러분 혹시 네카마라고 아세요? 네카마. 네카마. 옆에처럼 온라인에서 여성을 사칭하면서 활동하는 남성을 네카마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장 남자예요. 인터넷 상에서 여장을 남자인데 여장 한 채로 돌아다니는 일본어입니다. 이 업소녀라고 하면서 맨날 자기 셀카 올리고 자기 셀카라고 하면서 노출 사진 올리고 다 남자였던 거야. 근데 더군다나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이 그냥 남자도 아니었어요. 이 지금 이 SNS의 주인 그냥 남자도 아니었고요. 한 군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 중이었던 군인이었습니다. 부사관. 한 부대에서요,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늠름한 군인이요. 낮에는 나라를 지켜요. 낮에는 막, 나라를 딱 지키고, 저녁 되면은 내 셀카 하면서 여자 사진 올리고 자기인 척하고. 아, 오늘은 내 친구들이랑 홈파티 이러면서. 여자 사진 자기 여자인 척 해가지고 그것도 SNS 활동하고 가슴 막 드러난 사진 올리고 부사관 군인이. 그러면 이 부사관 군인은 왜 이렇게 한 걸까? 실제 우리나라 사건이에요. 이 부사관 군인은 왜 이렇게 한 걸까요? 혹시 이 부사관 군인의 내면 그런 속에 뭔가 여성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뭔가 여성이고 싶다라는 생각에 뭔가 SNS 상에서라도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가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인 걸까? 이 사람 뭘까요? 왜 이 사람 이렇게 했을까? 이 남자가요 처음에 원래 자주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대요. 뭐 게임 사이트라든지 자주 그냥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사이트가 있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 사이트야. 그래서 게임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 사진이 딱 올라온 거야.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 그냥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갔어. 근데 그 인터넷 사이트에 굉장히 이쁜 여자 사진을 보게 된 거야. 이쁘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냥 심심풀이로 이 자기가 봤었던 이쁜 여자 얼굴에다가 야한 사진 있죠. 야한 사진을 합성을 했대요.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이쁘니까 이쁜 여자 사진에다가 야한 사진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그 몸을 딴 거야. 하고 이 여자 얼굴에 야한 사진 합성을 해가지고요 SNS 계정을 따로 파가지고 자기인 것처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그런데 이게 하나 둘씩 장난으로 올렸어. 그냥 하나 둘씩 낮에는 충성 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저녁에 되면은 그냥 심심풀이로 이렇게 야한 사진 합성해가지고 SNS에 하나둘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왜? 이쁜 여자 얼굴에다가 몸매가 핫한 야한 사진을 합성을 했어. 당연히 인터넷 상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자기 군부대 일 끝나고 심심풀이로 사진을 합성해서 하나를 올리게 되면 그날 금방 한 시간만 돼도 댓글이 엄청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댓글 읽고 그럼 또 심심풀이로 또 합성해가지고 또 올리고 그러면 또 한 시간 지나면 몇천 개의 댓글이 달려있고 그럼 또 그거 읽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점점점 더 야한 사진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 사진에다 합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SNS, 자기 SNS 관리를 그렇게 해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글 하나 올릴 때마다 이렇게 관심을 받고 댓글이 많이 이렇게 막 달리니까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멈출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관심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 중독이 된 것처럼. 초반에는 심심풀이로 시작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인터넷상에서요. 이 네카마. 이 네카마라는 게 원래 남자면서 여자인 척을 해가지고 이쁜 여자 사진을 도용해가지고 섹시한 몸을 합성을 해갖고 남자가 여자인 척하면서 SNS를 운영하는 거. 근데 이게 자기 혼자 운영을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합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여자 합성당한 여자가 보면 얼마나 열받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요 이런 네카마 행위를 통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요새 늘고 있대요. 특히 게임상. 특히 게임상에서는요.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게임상에서는 나 여자예요 하면은 막 게임상에서 아이템도 막 주고 막 그런데 남자들이 후하게 약간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남자면서도 여자인 척하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옆에처럼 네카마인 척하면서 옆에 보면 조건 만남 성금 유도 후에 먹고 차단시킵니다. 주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건 만남을 유도해요. 남자가 남자를. 근데 여자인 척 하는 거야. 아니, 성금 해주세요. 성금하면 먹고 튀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조건 만남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데 이런 롤 하는 야한 여자 있죠. 이분 사기입니다. 네카마 이런 경우도 있고 돈을 실질적으로 뜯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카마를 사용한 범죄가 늘고 있대요. 근데 최근에는요 이 개인 방송 아프리카에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이 개인 방송에도 좀 되게 위험한 게 있대. 좀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한 가지는요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되게 유명한 BJ가 있대요. 근데 이 BJ가 여자인 척하고 평소에 목소리가 되게 여성스러운 분인가봐.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인 척을 하고요. 그리고 여장을 하고요. 목소리도 여자랑 비슷하게 연출을 해가지고 시청자들이 지금처럼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화상 채팅을 한 적이 있었나봐요. 화상 채팅. 그러니까 세 개를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는 일부러 화상 채팅 같은 걸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여장을 하고. 그러면 화상 채팅에 같이 들어온 상대편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여자인 줄 알겠지. 뭐 방송을 하는 중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시청자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채팅을 막 하면서 중년 남자를 꼬셨던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중년 남자는 그냥 여성인 줄만 알았던 거지. 근데 실제로는 여장을 한 남자야. 그리고 개인 방송을 틀어놓은 상태로 몇천 명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랑 화상 채팅을 하면 속이는 거예요. 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개인 방송하는 남자 BJ고 그 BJ가 시청자들 많은 상황에서 여자인 척하면서 그 중년 남자를 꼬시는 컨텐츠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중년 남자는 아무것도 상상도 못하고 방송 중으로 자기 얼굴이 실시간으로 노출이 됐고요. 이게 실제 화면이에요. 얼굴은 모자이크 했습니다. 화상 채팅이잖아.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얼굴까지 다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상상도 못했겠죠. 이 두 사람의 채팅과 얼굴, 모습, 대화 나눈 것까지 다 모든 거를 실시간으로 다 사람들이 시청을 했고요. 이 중년의 남성을 이렇게 농락하는 걸 넘어서가지고 시청자들이 이제 별풍 쏴주면서 더 꼬셔라 더 꼬셔라 얘 어떻게 하나 이거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당시 화제가 돼가지고 SNS에서 멍청한 유부남 꼬시기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다고 해요.
멍청한 유부남 꼬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네이버 같은 곳이라든지 여러 포털 사이트 같은데 네카마 구별법이라고 치면 글이 한 1500개 정도가 올라온다고 해요. 네카마 구별법. 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은 인터넷상에서 여자인 척하는 거, 남자인 척하는 거 식은죽 먹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몰랐거든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인터넷상에서 여장 남자, 남장 여장, 남장 여자 해가지고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명백한 범죄래요.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나 뭔가 내가 남장 여장 뭐 여자 뭐 여장 남자를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이득을 취하거나 뭔가 이러는 게 명백하게 범죄래요. 이거 신고하면 벌 받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남자가 여장을 한 경우예요. 그러면은 여자가 남장을 한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다 일어났던 사건들이고요. TV나 뉴스 다 언론 매체에 공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얘기도 실제 사건이에요. 예전에 21살 정도 되는 여대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대생이랑 4개월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남장 여자였던 사건도 있다고 해요. 남장 여자였던 사건. 우리나라 얘기예요. 4개월간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잔 거야. 겉으로는 외면적으로 누가 봐도 남자 같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남장 여자인 거예요. 이런 사건도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정말 채팅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상에서 뭔가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거는 정말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채팅을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채팅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이 되거나 토막나가지고 끌려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 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채팅하지 마세요. 채팅하지 마요. 실질적인 사랑을 믿읍시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얘기로 가볍게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사기를 많이 치고 있다는 이 네카마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많이 있는 곳이 게임이래요. 게임상에서 제일 많대요. 게임상에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아이템이라든지 뭔가 실질적으로 그걸로 돈까지 이어지는 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대. 게임상에서. 그래서 돈을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게임상에서 굉장히 많고, 한때 이제 이 방송하시는,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네카마, 조심합시다. 그래서 오늘 가벼운 얘기 첫 번째로 가지고 왔어요.